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일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시면서 해야지 했던 커피나 음료가 모두 식어 따뜻한 물을 계속 따라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린 경험이요. 오늘은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지켜주는 아이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마감했던 웹툰 작가 마감인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겨울이 되면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고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식어버린 커피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제품을 봤는데요. 이 제품은 무선 충전 컵 워머입니다. 컵 워머란 말 그대로 컵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제품인데요. 컵 워머신 컵 이 제품은 제가 오래 써서 원래는 코팅이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코팅이 바뀌어져서 제품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60 degrees 뭐 약간 이런 거였는데 국내 브랜드고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 그리고 밑에 있는 판이 무선 충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머그컵 가격 그리고 무선 충전기 가격으로는 5만 원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주문했었습니다. 한 5년 정도를 정말 겨울만 되면은 아주 활용을 잘 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잡아야지. 뭐 잡겠지? 바로 보시다시피 이 아주 투박한 외관과 손잡이가 없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를 제가 뒤져서 가장 일반 컵 같고 손잡이가 달린 것을 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도자기로 구워놓은 듯한 일반 머그컵 같은 외관과 마감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고요. 색상은 두 가지이고 저는 검정색을 골랐습니다. 제품의 작동 원리는 무선 충전기 위에 이 컵을 올려놓으면은 이 컵 안에 회로를 이용해서 컵 안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무선 충전기 자체가 뜨거워져서 음료가 데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요. 따뜻한 음료를 내린 다음에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으면은 컵이 약 45도에서 55도 정도로 아주 뜨겁진 않지만 뜨끈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너무 뜨거워지면 컵 자체가 온열이 살짝 꺼져서 그 온도를 유지하다가 좀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업하다가 마시는 걸 깜빡 잊고 다시 컵을 들어도 언제나 뜨거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거죠. 이 컵을 바꾸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단 보시다시피 컵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자주 떠다 마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USB로 뽑히지 않기 때문에 충전 포트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이 온도 조절 자체를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기도 하면서도 디테일하게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게 맞출 수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겨울에 따뜻한 차를 드시길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아주 꿀템입니다. 컵 하나를 하나 더 드리게 됐는데요. 퍼킨스 머그 V2라는 모델입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쓰던 컵이 용량이 좀 작아서 그리고 USB 선을 따로 뽑을 수 없어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다른 제품을 하나 더 골라봤습니다. 여기가 약간 고무가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C타입 밑에는 약간 스탱 허킨스 그리고 또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밑에 컵이 들어있겠죠? 와 요새 이렇게 충전기를 주는 곳이네. 퀵 3.0 메인인 컵 투명해서 안에 내용물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위에 뚜껑이 있고요. 연선은 A2C고요. 케이블이 엄청 도톰하네. 이거 도톰하면 좋은 거 아시죠? 이게 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소리 들리죠? 무선 충전으로 쓰다가 커피를 마실 때는 이렇게 얹어놓으면 커피를 따뜻하게 계속 데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컵입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3만원 후반? 거의 4만원 정도 배송비 포함 4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약간 이거 불량인 것 같아요. 여기가 살짝 울었어요. 아 요거 좀 아쉽네요. 불량인 것 같아요. 언박싱을 한 번 더 하게 생겼네. 컵이 두 개가 됐어요. 네, 컵이 두 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이득. 좋은 회사네 허킨스. 어휴, 훌륭한 회사, 훌륭한 회사. 여러분도 사서 쓰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냥 진짜 먹을 것 같다. 제가 생각했던 단점들이 다 보완된 제품이었고요. 쓰다가 느낀 좀 작은 단점들을 얘기하자면은 충전기 위에 재질이 매트에서 약간 먼지가 잘 묻어납니다. 그리고 커피 자국이 또 묻었을 때는 커피 자국이 또 생각보다 잘 안 닦여 나가더라고. 물티슈로 닦아낸다고 깨끗하게 딱 닦여 나가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서 좀 아쉬웠고, 재질에 약간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그것 외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모양의 머그컵도 같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선택지가 좀 늘어난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올라서 그거는 조금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을 세척할 때는 일반 컵 닦듯이 세척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이 젖는 스티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컵처럼 유지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그냥 컵만 사서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때 세트로 꼭 같이 사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끼리 실험을 좀 해봤는데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감하세요. 컵을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그냥 괜찮네 하고서는 깔끔하네 하고서는 쓰려고 하니까 손잡이가 뭐지? 손잡이의 이 도장 불량이네 이거. 아하, 그냥 써야겠죠? 개체차가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쓰는데 지장은 없다. 혹시나 오해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무선 충전기 위에 컵을 올려놓으면은 컵이 충전이 되진 않죠. 핸드폰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핸드폰이 데펴지는 것도 아닙니다. 끝.